안녕하세요. 불꽃라커입니다. 무더위에 갑작스럽게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게 됐어요. 서울역에서 에그타르트 하나 사서 기차를 타러 지금 내려가는데 너무 더워요. 푹푹 찌고 이건 뭐 살인적이에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현관문 열고 사실 욕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김밥 사고 먹고 나니까 벌써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사람들이 많아서 부산스럽더라고요. 역시 부산은 부산스러워요. 부산 이즈 굿. 부산 좋다.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안 좋아요. 얼른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부산 이즈 굿. 부산역. 부산스러운 곳. 바로 부산역이죠. 이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해운대를 향하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공사 현장도 있고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똑같지도 않은 공사 현장이 많아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거장이 보면은 사진은 시원한데 밖은 더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스빵집. 옵스빵은 언제나 먹어도 사랑이에요. 버스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어느덧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백섬을 지나서 이제 조선호텔을 지나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보여요.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뉴스에서 본 것처럼 많진 않더라고요. 막 바글바글바글 엄청 많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워서 그런지 다들 실내에 있는지 없더라고요. 이제 이쪽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새롭게 지었다는 LCT 건물도 보이고요. 해운대 시장에 갔더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 꽃한송이 보러 왔답니다. 안녕!